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우기프로입니다. 헤이거 우기 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피하는 374미터 거리에 카풀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가 있는데 저기는 저랑 상관없는 위치고 왼쪽으로 바람이 좀 부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여 있어요.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조금 약간 오른쪽을 겨냥해서 티샷을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117에 내리막이 6이라 110 포인트 공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똑바로 놓쳤으니까 이번에 똑바로를 신중하게. 여기는 지금 그러네요. 저 230 지점에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티샷을 할까? 우드를 할까? 우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드 티샷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또 잘 맞으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어차피 쓰리온 갑니다.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 보고 200 정도. 클럽이 변경되었습니다. Ready? 우와, 우드라 살았어, 우드라. Good job. Hey, Dom. 프로님, 스윙을 줄입니다. 헤비 러프 돌이 빠져서 나가 굉장히 걱정돼요. 일단, 안전하게 띄운다는 생각으로 샷하세요. 예. 헤비 러프, 이 정도면 필드에서 롱아이언은 어렵고, 필드 다 생각하고, 7번으로 조금 7번으로 최대한 꺼내고 치겠습니다. 필드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티샷이 미스 났을 때는 그냥 한타 버립니다. 한타를 버린다 생각하고 치셔야지 무리하게 그 리커버리 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나요. 자, 지금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3번 아이언
오, 쎄. 헬기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오, 잘 먹었어. 왼쪽으로 휘어짐 309m 거리에 한포울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그래도 티박스가 좀 피어 왼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오른쪽으로 방향만 조금 페어에 가야 되니까. 좋아요. 페어웨이. 헬기 90m입니다. 레디. 자, 93인데 뒷바람이 있으니까 조금 짧은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90짜리로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치수로는 135m 거리에 핫스리온입니다. 폭발합니다.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다 들으셨죠? 거리만 140으로다가 아이언이 다 열려요. 이번호는 321m 거리에 한포울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시간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이 자유주시는 프론트에서 한 220, 230 정도 치면은 그냥 페어웨이 중간만 보고 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페어웨이 중간이니까 여기서 살짝 오른쪽이죠. 오르막까지 해서 106.
훅라이라 110짜리로 치겠습니다. 110짜리로. 공을 조금 더 오른쪽에 두고, 110. 닥쳐야 되네요. 여기는 230, 40 정도의 벙커 있는 것 같은데, 내리막도 있고, 하지만 220 정도만. 네. 어차피 길어서 500 넘으니까, 3온. 너무 짧게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버로. 그러면, 으아, 들어갔네. 됐네요. 240 치면 들어가네요. 벙커 턱이 있어서 롱하이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뒤에 있는 벙커 저기 넘겨야 되니까 한 150 정도짜리 6번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벙커 매트만큼 좀 짧게 잡고요. 하체 고정하고 강한 반스윙 느낌으로다가 Fairway. 테이크업 Ready. Ready. 왼쪽으로 반컵 정도 갈까요? Nice. 자, 일단 크면 안 좋으니까 100m 짜리로 샷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볼. 이번에는 300 미터 거리에 파울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웨이 헤이더비 플로이 22m입니다. 포커까지 거리는 80m입니다. 18, 79, 네, 80 다치면 될 것 같아요. 레이 나이스. 아우, 어프로치 하면 공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여기에 숨어있었네, 여기. 어? 내 거 아닌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페어웨이 헤이더비 여기 백스윙 할 차례입니다. 커터까지 남은 거리는 70m입니다. 레디 아이스 샷이에요. Good job.